3. 부족함이 없었던 광야의 노정.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간되지 않은 황량한 벌판으로 끝없는 불모의 사막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모든 민족이 포기해버린 땅이요. 아무런 통로나 길도 없고 휴식처도 없습니다. 또한 광야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간간이 나타나 사람과 짐승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구덩이 땅이 있는 곳입니다. 구덩이 땅은 히브리어로 슈하인데 깊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모래늪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요. 사망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진 심각한 위험이 뒤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 했고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위험 요소를 잘 통과하여 가나안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추시면은 히브리어 아나로 천하게 하다, 괴롭히다, 훈련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낮아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낮추심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복을 주려는 히브리어 야탑으로 잘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잘되게 하시려는 축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고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임마누엘의 은혜가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죽음과 고통의 광야를 끝없이 행진하였으나 기갈과 굶주림으로 죽거나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 매출하기로 배불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목마름이 없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출애굽 원년 2월 15일 후에 내리기 시작하였고 가나안에 입성한 후 유월절 이튿날에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그 다음 날인 출애굽 41년 1월 16일에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약 39년 11개월 동안 내린 것입니다. 2.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으므로 아무런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공동번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군을 인도하시어 더위와 추위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불기둥이 환히 비추어주므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임마누엘 은총의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4. 왕벌을 보내어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아로서 이들은 큰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간혹 사람이나 가축을 습격하여 침을 쏘아 치명상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왕벌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모리 왕 시홍과 바산 왕 옥을 칠 때에 왕벌을 보내어 지켜주셨습니다. 오, 광야의 행로에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는 같이 안아서 인도하셨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마치 독수리가 제 새끼를 두 날개로 업어 인도함과 같았습니다. 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앞서 행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므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이 풍족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4.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증표들을 수없이 보여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확인시켜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만성질환적인 원망은 단순히 지도자인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는 고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을 때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바란광야 가데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악평하는 소리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시편 95편 9절 10절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들은 끊임없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반복적으로 슬프시게 하며 격동하였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시편 78편 40절 41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40년간 참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마음이 무뎌져 감사치 않고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며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원망만 가득하던 광야 제1세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60만 3,548명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모두 광야에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1. 장막 중에서 은밀하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시편 106편 25-26절.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시편 106편 25-26절의 공동 번역에서는 천막에 들어앉아 불평만 하고 야훼의 분부를 듣지 않았다. 이에 손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사막에서 이들을 없애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막은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개인들의 거처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개개인의 장막에 숨어서 은밀한 말로 속삭이면서 지도자 모세에 관하여 험담하였던 것입니다. 장막에서 행한 작은 원망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뜻을 거스르게 되고 심지어 모세가 아닌 한 장관을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시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이불 속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말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며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원망을 그쳐야 할 것입니다. 2. 원망의 결과. 원망은 남이 하는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잘 되지 못하도록 투덜대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임마누엘의 표징을 보여주었으나 백성의 원망이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는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불신으로 인하여 광야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 너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미래를 바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실로 약속의 땅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교훈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한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삼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다음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크게 원망하므로 또다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3. 원망의 주동자, 섞여 사는 무리.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바닥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섞여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애굽에 안정된 생활을 과감히 정산하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것은 신앙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향유할 물질적 축복만을 꿈꾸던 자들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없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든지 불만이 고조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인물들로 틈만 나면 무리를 부추겨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서 섞여 사는 무리의 선동을 따라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정력이 쇠약화되는 모든 생활이 피곤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78편 19절에서 31절 공동 번역에서는 메추라기 사건 때 기브롯 핫다와와에서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백성의 마음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서 31절 공동 번역. 하느님을 비웃으며 한다는 소리. 아무리 하느님이지만 할 수 있으랴. 무슨 수로 이 사막에서 잔치상을 차리랴. 바위를 치자. 물이 솟구쳤기로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었기로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실 수야 고기를 마련하실 수야 있을까 보냐. 배고랐던 그들인지라 마음껏 먹고 실컷 마셨다. 그들은 입안에 먹을 것을 넣으면서 아직도 배고프다 앙탈을 하니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타올라 그들 중에 건장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때려 눕히셨다. 섞여 사는 무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고 임마누엘의 은총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점점 선민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습니다. 더구나 애굽에 혼잡한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이 무리들은 광야 생활 내내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선민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소망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깊이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감사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고 모든 면에 불평만 가득하였습니다. 원망은 섞여 사는 무리의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너무 교회에 가까이 하면 뭔가 손해가 있을 것 같아 멀찍이 떨어져 눈치나 보면서 주의 일에 정성과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이들은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의 교제로 뜨겁게 화목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밀착된 생활을 해야지 결코 섞여 사는 무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악한 자여 이러한 악인은 평강이 없는 자들입니다. 5. 광야에서의 새 지도자의 죽음. 성경을 볼 때 광야 40여 년을 거의 마치기 전 가나안 땅이 가까웠을 때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 고라일 땅 250인의 죽음,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세렉 시내를 건너기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제일 차로 계수된 60만 3,550명 가운데 남아있던 자들의 멸절, 시딤에서 음행사건으로 인한 2만 4천명의 죽음, 모세의 죽음 등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미리암, 아론, 모세 세 지도자가 차례로 죽음을 맞은 일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가나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이끈 가장 대표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광야 여정 말기에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일어난 새 지도자의 죽음은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엄숙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의 죽음.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 높다이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로 어린 모세를 구하려고 애를 썼고 홍해를 건널 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던 자입니다.
그녀는 역경의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 밑에서 아론과 함께 활약한 충성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은 시기를 출애굽 40년 정월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 입성 1년 전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또한 미리암이 죽은 장소는 신광야 가데스였으며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부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쉽게도 신광야 가데스 거기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38년 동안 미리암을 살려두셨으나 가나안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광야에서의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1. 미리암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 광야 초기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많은 신약자들은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사사로운 육신의 감정을 따라 여인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취한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아론과 미리암이 앞장섰습니다. 비방은 한자로 헐뜯을비, 헐뜯을방으로서 그 뜻은 악의 참마음으로 남을 헐뜯어서 욕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비난과 조롱과 모욕입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에 대해 미리암이나 아론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뒤에서 비방할 때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임을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로서 백성 앞에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던 심리를 엿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항의를 모두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급히 삼남매를 후출하셨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 대면하면서 직접 지시하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높이 칭찬하시면서 모세에게만 신적 지도권이 허락되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 8절 현대인의 성경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모세와 동일한 지도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 그가 그는 그에게는 모두 아론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아론 앞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격한 구분이고 큰 차이입니까? 또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도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하여 모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이지만
아론은 그저 모세의 대언자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의 신적 지도권에 도전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에 중한 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왜 구세여인을 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백성 앞에서 인간적으로 높아질 일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불신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고 떠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온 몸이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무서운 심판의 상징입니다. 교만하던 우시아 왕과 물질을 탐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이 미리암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아론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보고 즉시 뉘우쳐 다시 모세의 신적 지도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모세가 동생이었음에도 슬프다 내 주여라고 다급하게 간청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에서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부른 주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경칭 곧 아돈입니다. 또한 아론은 주라는 호칭 앞에 부탁하오니 제발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비를 추가하므로 모세에게 눈물 어린 간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비로소 모세만이 독보적인 영적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진정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납으로서 굽힌다, 굴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로서 사납고 거친 야생마가 곧비로 조종되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미리암은 온유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단 7일만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 7일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도 발이 묶여 행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민수기 33장 38,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 123세였더라. 아론은 광야 40년 생활의 세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거룩한 대제사장 계보의 시조입니다. 그의 직책에 맞게 그 이름의 뜻은 고상입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동생이며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의 아내는 엘리세바요. 그의 네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삼켜 여호와 앞에서 죽고 무자하였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고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83세에 부름받아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출애굽 40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에서 그 생을 마쳤습니다. 1. 아론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 성경에 나타난 아론의 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한 죄입니다. 둘째,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방자하게 만든 죄입니다.
셋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입니다. 넷째,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죄는 백성에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한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여 동안 떡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에 있던 백성은 모세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 급속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전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므로 하나님 외에 결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론은 이 명백한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백성이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 칠 때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옳지 않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백성에게 금고리를 가지고 오게 하고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아론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여정 동안 많은 일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달변가로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역설한 웅변가요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백성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 모세가 그 책임을 물었을 때 아론은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뿐 아니라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죄값을 가볍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하였는데 아론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아론의 두 번째 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공도로 걷게 하지 않고 백성을 모두 방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방자는 한자로 놓을 방, 방자할 자로 그 뜻은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라인데 그 뜻은 통제불능, 벌거벗음입니다. 방자한 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아론이 만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놀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 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정신없이 뛰놀았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난잡하게 뛰놀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광란의 축제를 벌이다가 마침내 추잡한 성행위와 함께 온통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그 예를 다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만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새기신 율법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율법에서 외간 남자와의 부정을 의심받은 여인은 조사를 받고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신령한 남편이신 하나님께 대해 부정을 저질러 영적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도 레위 자손을 통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돌이켜 하여 3,000명이나 죽이셨습니다. 도륙은 한자로 죽일도, 죽일육으로 그 뜻은 옳고 그름을 묻거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 자손은 자기 형제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헌신하였다는 칭찬을 받고 후에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날 아론의 불신과 범죄로 말미암아 3,000명의 생명이 형제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 아론의 죄는 너무도 중하여 신명기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당장에 죽이려 하셨다고 출애굽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아론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겨우 생명을 구제받았습니다. 아론의 세 번째 죄는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때 모세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던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시어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론은 동생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네 번째 죄는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반석의 생수 사건 때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론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 아론의 불신의 결과 가데스에서 무리바 반석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은 123세의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기 33장 38,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 123세였더라. 아론은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에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늙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가로 집행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좇아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 아론에게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겨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그 옷을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모세로 말미암아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그 옷을 입게 되었으나 불신의 결과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 옷을 벗겨온 것입니다.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온 회중이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길고 험난한 광야 40여 년 동안 온 백성이 추앙하고 받들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